부활 무렵 공지영. 꽃이란 꽃은 다 피었네. 봄이 오나 했는데 또 이렇게 봄이 가는구나. 부엌 창밖을 내다보며 멍청하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술래는 일하는 손을 제게 눌린다. 행주까지 말끔히 삶아놓고 식탁을 대충 보아두자 일이 끝났다. 술래는 거실로 나가 안주인에게 오늘은 좀 사정이 있어서 일찍 가야겠다고 말했다. 연 노랑빛 가죽 소파에 앉아 의상 잡지를 보고 있던 안주인은 돋보기 너머로 술래를 바라보았다. 일은 다 끝내놨고요. 밥도 해놨어요. 국도 다 끓여놨고 조기도 구워놨으니까 사장님 들어오시면 데워드시면 될 거예요. 저기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그냥 좀 일이 있어요 하면 될걸. 순례는 잊지도 않은 제사를 들먹이며 말을 꺼냈다. 아니 남편도 없는 사람이 시댁 제사는 뭘 그리 챙겨? 뭘 보태줄 집도 아닌 것 같은데. 환갑이 지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안주인은 목에 맨 긴 실크 스카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평소 같으면 다 늙은 노인네가 이 봄에 집에서 웬 긴 스카프? 하며 마음속으로 투덜거렸겠지만 지금 순례는 그럴 경황이 없다. 며느리를 둘씩이나 두고 가끔씩 제사에 오느라 못 간다. 전화로 며느리들과 다투던 안주인은 과부인 순례가 시댁 제사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 요즘 젊은 애들 치고 넌 괜찮구나 하는 표정이기도 했다. 제사 핑계를 댄 건 잘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안주인이 혹 알게 된 건 아닐까. 순례가 집을 나서려 할 때 지수 엄마 잠깐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내가 소문 다 들었어. 할까봐 뒷덜미께가 당겨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90평 빌라를 청소하기가 좀 힘든 구석도 있지만 식구가 두 사람뿐이니 편한 집이었다. 그나저나 소문이나 나지 말아야 할 텐데 큰일이었다. 미친년, 도둑질을 하다니. 이왕 도둑질을 하려면 아예 초장부터 큰 걸로 하나 해서 팔자나 고치고 살지. 나이 마흔이 다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순례는 작업복을 벗고 아침에 차려입고 나온 검은색 투피스로 갈아입으며 투덜투덜 혼잣말을 했다. 나이 마흔에 무슨 가방을 훔쳐 훔치긴. 그 가방 든다고 지가 귀분이 되나?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냔 말이야, 되긴. 고급 빌라들이 늘어선 무지개 마을. 불곡산 자락에서부터 골목길까지 술래 말대로 꽃들이란 꽃은 다 피고 찬바람 속에서도 볕은 뜨거웠다. 저기 무지개 마을 삼성아파트는 친구 삼순이가 살던 집이었지. 순례는 버스를 기다리며 무지개처럼 멀리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지금 아파트를 지은 저 산에는 임자 없는 무덤들도 있었다. 어른들이 6.25 때 억울하게 죽은 임자 없는 무덤들이라고 가끔 혀를 끌끌 차기도 했던 것 같다. 그 무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기 청구 아파트 자리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갔던 자리. 친구들은 모두 단무지에 시금치에 당근을 넣은 빨갛고 노랗고 파란 꽃처럼 예쁜 김밥을 싸가지고 왔는데 순례는 소풍날에도 까만 보리밥 든 도시락이 부끄러워서 친구들 몰래 구석자리를 찾아갔다. 그때도 이렇게 꽃들이 피어나고 그때도 이렇게 연초록 이파리가 돋았다. 봄이면 붕어가 지천이었던 탄천, 그리고 저만치는 어린 그녀가 살던 집이 있었다. 집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찍 집을 떠나 서울로 수원의 공장으로 떠돌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파출부 일을 할 줄 순례는 몰랐다. 분당의 농사꾼이었던 아버지는 얼마나 복이 없으면 분당이 개발될지도 모르고 땅을 팔았는지. 그 땅으로 소를 사고 소값이 똥값이 되고 그러자 결국 아버지는 농사도 소 키우기도 걷어치우고 커다란 함지박에 쇠고기를 받아서 팔러 다니다가 죽었다.
땅을 팔지 않았으면 소도 안 사고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커다란 함지박으로 가득했을 텐데 애쓰면 애쓸수록 가난은 올가미처럼 그녀의 가족들을 쥐어들었다. 아버지가 애쓰지 않았다면, 만일 아버지가 그저 게으른 농부였다면, 그렇다면 아버지의 두 딸도 이 분당에서 남의 집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같은 봄이면 새로 뽑은 차를 타고 꽃구경을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임대 아파트 보증금 200을 일주일 안으로 올려달라고 관리사무실에서 독촉고지가 날아온 일이 희미한 추억을 비집고 들어섰다. 도둑질을 해야 될 사람은 사실 순례 자신이었다. 딸 지수 등록금 마련하느라 빚까지 얻었는데 200을 어디서 마련하나? 미금역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을 때 순례는 문득 머리가 멍해지면서 사는 게 고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례는 별로 흔들리지도 않는 버스에 앉아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남편이 죽고 애들 데리고 시집을 나왔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그녀였다. 장미 농장에서 한철 아침 7시부터 밤 3시까지 일할 때도 한밭집에서 200명 인부 밥을 해댈 때도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내가 늙나? 순례는 문득 서글퍼졌다. 아니,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있다. 그녀가 분당 고향집에서 서울 동부 이촌동 아파트로 식모살이 떠날 때였을 것이다. 그때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 나와 울던 동생 정례가 있었다. 날마다 순례에게 머리를 쥐어박혀도 언니를 떠나지 않던 정례. 식모살이를 가는 게 뭔지는 몰라도 다른 친구들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날마다 소똥을 치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순례는 슬프지도 않았다. 그날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던 정례를 머리를 쥐어박아 떼어내고 작은 엄마와 함께 버스에 올라탔을 때 멀미 때문이었을까 순례의 머릿속이 살구꽃 이파리처럼 하얘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산다는 건 참 고되구나. 그때 그녀 나이 13살 무렵이었으니 정례는 아마 6살이나 7살이었을 것이다. 억울해, 언니. 그냥 억울했어. 저 여자는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는가 싶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사흘 전 일을 마치고 경찰서로 달려갔을 때 동생 정례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정례는 도둑이 된 것이다. 동생의 나이 마흔,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둔 애미가 유명 상표 샤넬인지 구찌인지 하는 주인 여자의 핸드백을 10개나 훔친 것이었다. 병신 같은 것. 샤넬이든 구찌든 루이비통이든 성남 모란시장에 가면 5천원, 만원짜리가 널려있는데 왜 그걸 훔쳐냈단 말인가. 등신 같은 년. 네가 들면 진짜라도 모란시장에서 산 것 같고 주인 여자가 들면 가짜라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걸 몰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하긴. 마음 같아서야 어린 시절처럼 머리를 쥐어박으며 소리라도 지르고 싶지만 순례는 침만 꿀꺽 삼키고 말았다. 동생 나이쯤이던가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던가 파출부 일이 손에 익으면서 순례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화장을 하고 노래교실에 달려나가는 은행원의 부인도 있었고 파출부 나온 순례는 사람이 아니니 없는 셈치고 전화를 붙들고 정부와 미러를 속삭이던 사업가 부인도 있었다. 98평짜리 빌라의 여주인은 지갑을 펴더니 잔돈은 하나도 없네. 혼잣말을 하면서 안방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주기도 했다. 대부분 순례나 정례 또래의 여자들이었다. 저 여자는 얼굴 어디에 복이 붙었을까? 하루 종일 노는 저 여자는 어디서 돈이 저렇게 많이 나올까? 순례는 잠깐 일손을 놓고 주인 여자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쇠고기 안심을 척척 구워먹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칼에 넣은 돼지고기 살점에 고개를 박던 제 아이들 생각에 울컥해졌던 건 그보다 한참 뒤였다. 남편이 살았을 때는 농사일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먹고 사느라 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하는데 아이들의 얼굴에는 날마다 그늘이 덮였다. 왜 그런 얼굴들 하고 있냐? 응? 공부해. 기죽지 말고 살아. 엄마가 니들은 안 굶겨. 무슨 짓을 해서라도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켜줄 거야. 근데 방은 왜 이렇게 어질러놨냐? 빗자루를 들어 괜히 아이들을 두들겨 패면서 기죽지 말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이들은 술래인 눈치를 살피며 방구석으로 몰려가 울다 잠이 들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재워놓고 노느니 벌지 하면서 단란주점에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성남 시내 단란주점에서 아줌마들을 찾는다는 연락이 옆집 성기네를 통해서 오면 그 밤에 화장을 하고 3시나 4시서 그리로 갔다. 밤늦게 온다고 화를 낼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밤마다 과부들끼리 둘러앉아 먹는 술. 그 술도 공짜로 먹고 노래도 부르고 2만 5천 원도 벌고 나쁠 게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 끝이 나고 말았다. 어느 날 허벅지를 더듬는 남자를 뿌리치고 술집을 나와 분당에 있는 단 두 개의 임대 아파트 단지 앞에는 서지도 않는 버스를 타고 미금역에서 내려 걸어오면서 술래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 짓은 안 해. 내 마음 내키면 까짓 거 공짜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개새끼. 어디다 손을 대, 대길. 그러고도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하고 애새끼들한테 큰소리치겠지. 생긴 건 꼭 족제비 같은 놈이. 감히 2만 5천 원에 날 어떻게 해보려고? 어림없지, 개새끼. 내가 이 짓을 다시 하면 장순례가 아니다. 먹은 술이 얹혔는지 속이 울컥거렸다. 길거리에 침을 탁탁 뱉으며 걸어가는 술래의 눈앞으로 방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을 아이들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 족제비 같은 놈은 술 처먹고 지랄을 해도 어쨌든 애비가 아닌가. 그런데 내 새끼들, 애비랑 도시락 싸서 놀러도 한번 못 간 내 새끼들. 불쌍한 내 새끼들. 새끼들 때문에 나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가로수를 붙들고 꺼이꺼이 울면서 술래는 생각했다. 그래,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아. 정례가 일하는 집 주인 여자는 싸늘한 표정으로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다가 울고 있는 정례와 술래 자매를 돌아보았다. 술래는 젊은 주인 여자에게 비굴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지금 이 장면에서 도둑의 언니로서 미소를 짓는 것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미소를 거두려니까 표정은 이상하게 일그러져 버렸다. 여자는 뭐야, 저것도 한통속이잖아? 하는 경멸의 표정을 감추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가 순례 보고 너도 도둑년이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순례는 오기가 발끈 솟았다. 미친년, 빽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두 개도 아니고 열 개는 없어지는데 그걸 두 달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어. 경찰서만 아니었다면, 동생이 도둑만 아니었다면 순례는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순례는 이 등신아, 세상 불공평한지 이제 알았어? 라고 동생 정례에게 말하고 한숨만 쉬고 말았다. 주인 여자는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순례는 따라가 그 여자의 뒤에 섰다. 꽃향기보다 진한 향수 냄새 때문에 순례의 머리는 잠깐 아찔해졌다. 저, 여보세요. 전 제 언니예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푸른빛 아이섀도우를 바른 여자의 눈매가 고추섰다. 다시는 이라뇨? 그럼 다시 우리 집에 동생을 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도 일리는 있었다. 한번 도둑질한 파출부를 다시 쓰지 않을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이 아닌가. 술래는 두 손을 모아 애원하는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저희 동생이 그걸 갖다 팔아서 돈을 챙긴 것도 아니고 다시 다 돌려드렸잖아요. 그것이 어린 마음에 그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자들이라는 게 좋은 거 보면 자기도 들어보고 싶고 예쁜 옷 보면 한번 입어보고 싶고 아무리 없이 살아도 같은 여자니까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우리 동생이 전과자도 아니고 경찰 말이 취하해 주시면 선처라는 걸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주인 여자는 순례의 얼굴을 외면하며 차문을 열었다. 순례는 순간 다급해져서 여자의 옷자락을 덥석 잡았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짧은 파마머리를 한 주인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순례도 겁이 나서 얼결에 두 손을 어정쩡히 들었다. 똥 묻은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런 경멸과 두려움을 순례는 여자의 얼굴에서 읽었던 것이다. 순례는 얼결에 들었던 두 손을 힘없이 내렸다. 두 손을 어정쩡히 들고 서 있는 자신의 꼴이 너무 우스웠다. 하지만 순례는 참기로 했다. 자존심이란 게 얼마나 쓸데없는 감정인지 안 지 이미 오래였다. 제발이지.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이지. 같은 애미심정으로 집에서 혼자 엄마 풀려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애 얼굴 봐서 한 번만 하시라는 대로 제가 대신 뭐든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 생각해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경찰서 한가운데서 여자가 무릎을 꿇으라고 해도 꿇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빌어서 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못할 일이야 없는 것이다. 순례의 머릿속으로 문득 딸 지수가 유치원에 다닐 때 뇌 척수막염에 걸렸던 일이 스쳐갔다. 수원 빈센트 병원. 어린 지수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남편이 죽은 그 이듬해였다. 손주를 문병한답시고 찾아온 시어머니는 순례를 불러놓고 말했다. 남편 잡아먹었냐니 딸까지 잡아먹게 생겼구나. 죽게 냅둬라. 먹고 살기 힘든데 딸년은 키워서 뭐하니? 너나 나나 딸로 살아서 좋은 게 뭐 있었냐? 게다가 병원비는 누구 보고 물으라고 할 테냐? 집에 데리고 가서 송장 치울 궁리나 하거라. 저 상태라면 깨어나도 재구실도 못한다고 하던데. 순례의 눈에 푸른빛이 번쩍하는 걸 봤는지 시어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딸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순례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딸 지수에 대한 사랑, 어느 것 때문이었을까? 순례는 입을 앙다물었다. 살리고야 말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중환자실 밖으로 나온 순례는 넋이 나간 것처럼 병원뜰을 쏘다녔다. 살리고 말겠어. 꼭 살려서 보란듯이 키우고 말겠어. 그때 순례는 병원 한켠에 서 있는 성모상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병신이라도 좋고 재구실을 못해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 애에게 젖 한번 배불리 먹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젖 먹이고 나가서 점심때 또 한번 젖 주고 저녁에 밭에서 돌아오면 어린 것이 울지도 않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먹을 젖을 밭에다가 짜버리면서도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나 힘든 생각에 저거 그냥 죽어버렸으면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키가 하도 작아서 저 애는 버스 탈 때 아직도 요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 이대로 저 애를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도 애미였으니 제 심정 아실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제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병신이라도 좋습니다. 사람 구실 못해도 좋습니다. 제발. 그 자리에 부처가 서 있든 산신이 서 있든 장승이 서 있든 순례는 그렇게 빌었을 것이다.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그날 밤 10명의 꼬마 뇌척수염 환자들 가운데서 기적처럼 지수만 눈을 떴다. 엄마, 야쿠르트. 평소에 지수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건만 사주지 않았던 10원짜리 요구르트를 10병이나 사다가 지수에게 먹였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다. 젖도 제대로 못 주고 요구르트 못 사준 거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키운 그 지수가 올해 대학에 갔다. 제 오라비도 못 간 대학, 제 애비도 못 가보고 제 애미도 못 가보고 제 할미, 할아비, 삼촌, 고모 아무도 가지 못한 그 대학이라는 곳을. 빈집에서 혼자 엄마 기다리는 병호 생각 좀 해주세요. 애가 엄마랑 단둘이 살던 버릇이 있어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울어요. 식구라고는 단 둘뿐인데 엄마가 감옥에 가고 나면 동생이 전과자도 아니고 취하만 해주신다면 경찰에서 선처를 해준다고.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아이라는 대목에서 여자의 얼굴에 흔들림이 생겼다. 저 여자도 애미였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애가 엄마 안 온다고 잠도 안 자고 학교도 안 가고 울고만 있어요. 잠시 후 여자가 술래 쪽으로 돌아섰다. 정말이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병호 엄마 평소 행실 봐서 취하해 주고 싶지만 정말이지 내가 병호 엄마를 얼마나 믿었는데 정말이지 그래서 안방 장롱도 잠그지 않고 다닌 거였는데 그래요. 정말이지 안 돼요. 정말이지 가방도 가방이지만 정말이지 병호 엄마를 믿은 만큼 정말이지 나한테 밀려드는 배신감 정말이지 그 배신감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여자는 입술을 앙다물고 배신감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배신감. 문제는 이제 빽이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그런데 주인 여자가 마음을 바꿔 고소를 취하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렇게 동생이 풀려나게 된 것이 어제였다. 한데 조건이 있단다. 무슨 조건을 달지는 겁이 좀 나긴 했지만 뭐 돈을 물어달래도 물어주는 수밖에.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은 지켜야 했다. 순례는 오늘 과일이라도 사들고 동생과 그 집에 같이 가서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니 동생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어린 벚나무 아래 서 있는 동생은 작아 보였다. 순례는 순간 지금 저기 서 있는 40살짜리 동생이 서울로 식모살이 떠날 때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섰던 그 동생 같았다. 횃배를 알아 배만 불룩하던 먹을 것이라면 무엇이든 악착같이 달려들어 아귀아귀 입안으로 밀어넣던 머리를 쥐어박으며 귀찮다고 하는 자신을 따라오며 가만히 있을게 따라가기만 하고 언니가 친구들하고 놀 때 난 가만히 있을게 같이 가 애원하던 그 어린 동생 같아졌다. 과일 샀어? 어린 동생에게 철없이 울었던 것을 생각해서 콧날은 시큰한데 말은 어린 시절처럼 퉁명스레 나왔다. 응. 얼마치? 비싸서 2만 원어치밖에 못 샀어. 딸기금이 그새 또 올랐더라고. 만 원 더 써서 3만 원쯤 쓰지. 2만 원이 뭐냐? 소문나서 일도 못 나가게 생겼는데 만 원이라도 아껴야지. 순례와 동생은 말없이 버스를 기다렸다. 그때 가벼운 경적 소리가 났다. 어떤 차가 우리를 보고 경적을 울릴까 싶어 무심히 서 있는데 반짝이는 1톤 트럭이 자매 앞에 섰다. 사촌이었다. 어디들 가는 거야? 사촌은 싱글벙글한 얼굴이었다. 어디 좀 가. 자매는 심드렁하게 사촌은 입이 찢어져라 웃는다. 엉뚱한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샀다더니 정말 사긴 산 모양이었다.
사촌이 차를 사니 두 자매는 배가 아팠다. 나 차 샀어. 자매는 입을 다물고 만다. 사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이게 그 새 차야? 좋다. 뭐 이런 말일 것이다. 그러니 그 말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사촌은 여전히 싱글벙글이었다. 백수로 놀던 사촌이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마을버스 기사로 취직한 게 지지난 달이었다. 그런데 취직한 지 일주일 만에 무슨 외제 스포츠카를 들이박았다고 했다. 분명 저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들었다고. 사촌이 아무리 말해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다. 외제 스포츠카를 탔던 젊은 놈은 안 보이고 사촌 혼자 경찰에 앉아있고 사촌 올케는 저 인간이 마음 잡자 사고 친다고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그때 두 자매는 낮에는 남의 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교대로 경찰서로 밥을 싸다 나르고 사촌 올케 대신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보려다 일어난 일인데 올케가 참으라며 달래기도 했고 신세 한탄을 들어준 건 또 몇 날 밤이었는지.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고급차 두 대가 사촌의 집 앞에 섰다. 그들은 사인만 해주면 보험 처리는 물론 앞으로의 생활비조로 얼마, 위로금으로 얼마까지 다 책임진다며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사촌이 신호 위반을 한 건 저 외제차가 아니고 나요 라고 눈 딱 감고 사인해주면 그들은 거금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경찰서에서도 날마다 전화가 왔다. 그렇게 하면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진다는 것이었다. 사고를 낸 외제차의 주인은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들의 말이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생긴 차가 바로 이거였다.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던 사촌 올케는 얼마 전 백화점에서 새 투피스를 사입고 자매를 찾아왔다. 겨우 삼겹살 한 근 사들고. 그러니 자매는 심사가 좋을 리 없었다. 버스 온다. 싱글벙글하는 사촌을 모른 척 순례가 동생을 끌었다. 어떤 놈은 차 사고를 내고도 돈이 생기고 재수 없는 년은 가방 몇 개. 동생은 버스에 타서 중얼거리다가 언니 눈치를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너한테 양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눈치라도 있어 몇 개 하고 말았어야지. 그래, 그걸 10개씩이나. 처음엔 나도 그러려고 했었지. 처음엔 말이야.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꾸역꾸역 버스로 올라탔다. 뜨거워진 볕 때문에 아이들의 볼도 꽃처럼 밝아졌다. 그 아이들 보기가 민망해 자매는 입을 다물었다. 그나저나 언니, 경찰서에서 자는데 난데없이 병호 아빠 꿈을 꾸지 않았겠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정말 저렇게 좋은 교통사고라도 나서 돈 한번 갖다 준 인간이었으면 이혼 안 했을 거야. 언니도 생각나지? 그때 병호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인간 교통사고 내서 전세금 다 날렸던 거.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날마다 술 처먹고 들어와서 패고. 그러지만 않았어도 이혼 안 했을 텐데. 경찰서에 앉아있으려니 남편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 그 인간은 어디서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사는지 몰라. 근데 언니, 우린 왜 이렇게 복이 없어?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살겠니? 버스에서 내린 두 자매는 딸기 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고급 빌라 정도엔 사는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찾아간 집은 39평 아파트였다. 39평 아파트 살면서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백을 그렇게나 많이 샀단 말인가 싶어져서 술래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그 정도 비싼 가방이라면 요즘 순례가 일을 다니는 90평짜리 빌라의 안주인 정도가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 니네 주인 39평 사라도 돈은 엄청 많은가 보다. 순례는 혹시나 하고 물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몰래 가방을 사들인 모양이야. 이번에 나 때문에 들통이 나서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카드빚이 몇천이래. 저 여자는 많이 가졌는데 너는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했잖아. 글쎄, 그 비싼 걸 자꾸 사들이니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지 뭐야. 술래는 한숨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빚이었다니 말이 되니? 그런데 가방은 왜 그렇게 사들였대? 몰라. 친한 친구가 부자래. 그 친구 따라 댕기며 막 샀다는데. 그년도 너만큼 미친년이구나. 동생에게 다시 화살을 쏘면서 술래는 갑자기 억울해졌다. 막상 정례가 풀려나고 나자 괜히 구걸했나 싶어진 것이다. 겨우 39평짜리 살면서 그 위세를 부리다니. 비더더 가방 산 년인지 모르고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라도 되는 듯 떠받들어 주다니. 너도 불쌍한 인생이구나 싶어졌지만 집으로 들어서자 술래는 머리 숙여 공손히 절을 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는 목사님께 드리세요. 정말이지 이번 주일이 부활절만 아니었어도, 정말이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정말이지 목사님이 절 설득해주지 않았다면, 정말이지 그 배신감을 제가 이길 수는 없었겠지요. 여자는 차게 말했다. 술래와 정례는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서 연회생 양복을 입은 목사라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다. 좀 앉으시죠. 목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자매는 엉거주춤 앉았다. 정례가 사가지고 간 딸기 바구니를 내밀었다. 주인 여자는 본체 만체 정례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만정이 떨어진다는 얼굴이었다. 두 분 종교가 있으십니까? 목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없어요. 엄마가 예전에 만신한테 다녀서 우리도 따라다녔던. 눈치 없는 동생의 말을 자르며 술래가 끼어들었다.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고맙게 해주시니 교회라도 다녀볼까. 안 그래도. 아, 그러십니까? 50이 좀 넘어 보이는 목사는 감격스러운 눈길로 술래와 정례 자매를 바라보았다. 자매님들 이렇게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우선 잠시 기도할까요? 주인 여자가 먼저, 이어 목사가, 그리고 술래와 정례 자매가 두 손을 모았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여기 뒷골목을 헤매던 어린 양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죄를 따지자면 무고한 자 그 누구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특별히 이들 자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늠한 여인을 두고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두 어린 양들을. 목사의 기도를 듣고 있다가 술래는 눈을 떴다. 도둑질은 동생이 했는데 왜 불쌍한 어린 양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된단 말인가. 이것들이 내가 동생 일에 발벗고 나선다고 나까지 도매금에 도둑으로 넘기나 싶어 술래는 화가 난 것이다. 게다가 누가 뒷골목하고 어둠 속을 헤맨단 말인가. 남편 죽고 십몇 년 동안 남의 물건 손 안 대고 내 손으로 벌어서 새끼들 키워놨는데, 몸 파는 것 빼고 안 해본 것 없이 고생고생 살아왔는데 어두운 골목을 헤맬 시간이 어디 있나 싶었다. 이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술래는 불쾌해졌다. 언젠가 딸 지수의 성화에 못 이겨나간 교회에서도 술래 보고 그랬다. 회개하라고. 당신의 죄를 반성하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술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딸이라고 공부 안 시켜준 어머니 죄였고, 좀 지그시 기다리지 못하고 분당의 땅을 홀랑 팔아버린 아버지 죄였고, 남편을 죽여버린 하나님 죄에다가 아들 죽었다고 어린 것들 딸린 술래를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쫓은 시어머니 죄였다. 그러나
목사의 기도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순례는 눈을 뜬 채로 앉아 있었다. 잠시 기도하자더니 목사의 말은 끝날 듯하면 이어지고 끝날 듯하면 이어졌다. 눈을 감고 있기도 뜨고 있기도 뭐했다. 그래서 순례는 목사처럼 다시 두 손을 모으고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의 기도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이지 제가 억누를 수 없는 배신감을 극복하고 마음을 바꾼 건 정말이지 여기 계신 목사님 덕분이에요. 정말이지 저는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시련을 주신 의미가 뭘까? 정말이지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병호 엄마 자매를 저보고 인도하라는 사명이라는 것을. 그러는데 정말이지 계시처럼 어떤 기억이 떠올랐죠. 기도가 끝나자 주인 여자는 그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겠다며 순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지 병호 이모께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기적을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간증하고 정말이지 두 자매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조건을 요구하기로 말이죠. 예? 하도 놀라서 순례의 목소리는 난데없이 컸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서요? 그걸 저희 교회에 나와 간증해 주시고 정말이지 새 삶을 시작하신다면... 목사가 아멘 하고 말했다. 아마도 동생 정례가 순례의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도둑질한 건 용서해 주는 거하고 딸 지수가 기적처럼 살아났던 일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순례는 알 수 없었다. 정말이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주님 안에서 제가 받은 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정말이지 오롯이 주님의 부활과 승리로 되돌려드리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빈센트 병원 성모상 앞에서 기도한 이야기를 나보고 사람들 앞에서 하라고요? 당황스러운 순례가 다시 물었다. 성모상? 순례가 묻자 이번에는 주인 여자가 놀랍다는 듯 정례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성모상이었어요, 그게? 정례는 우물거린다. 동생이 교회 다니는 주인 여자 비위를 맞추느라 성모상이라는 이야기는 빼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저것이 지 얘기나 하지. 왜 내 얘기까지 해서 사람을 또 귀찮게 만드나? 아니, 해도 좋다 쳐도 똑바로나 할 것이지. 순례는 정례를 노려보았다. 정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버렸다. 네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성모상이었으면 돈을 내놓든지 다시 경찰서로 가라든지 마음이 바뀔까봐 순례는 갑자기 겁이 났다. 뭐 성모상이나 하나님이나 다 한 식구인데 어때요? 한 식구 맞잖아요. 할게요. 하죠 뭐. 그럽시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성모상이라는 얘기만 빼시고 하나님이라고 해주시면. 곰곰 생각에 잠겼던 목사도 말했다. 그럼요. 그럼 그 얘긴 뺄게요. 순례는 39평짜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죽어가는 누렇게 말라붙은 난초를 보며 대답했다. 차라리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게 순례로서는 나을 뻔했다. 며칠 후 그놈의 부활 간증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고 어둑어둑한 때 겨우 빠져나오는데 순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동네 여자들하고 싸울 때 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건 난생 처음이었다. 동생만 아니었다면 어머니처럼 하늘처럼 자신을 믿고 있는 동생만 아니었다면 평생 이런 짓을 또 할까 싶었다. 언니, 정말이지 미안해. 하루 종일 당황해하는 순례에게 어쩔 줄 몰라하던 동생은 풀이 죽어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내가 언니하고 조카들한테 정말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정말이지 소리 좀 그만하고 정말이지 가게 가서 소주나 좀 사와. 내가 너 때문에 별의별 꼴 다 당한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떨려서 술 한잔 하고 자야겠다. 양심 있으면 순대도 좀 사오고. 알았어. 근데 언니, 나 교회 다닐까 봐. 정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얘가 정말 이번 일로 충격을 받긴 받은 모양이다 싶어서 순례는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거기 가면 너 11조라고 버는 것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 돈 떼어내고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가는 데야 거기가. 내가 교회 괜히 안 가는 줄 아니? 그래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에다 꽉꽉 박아서 이야기했다는데 꼭 내 얘기하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창피스럽던지.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등신아, 넌 지옥을 아직도 안 가봤니? 난 많이 가봤다. 이렇게 살고도 아직 그걸 몰라. 교회라도 나가보겠다는 정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순례는 퉁명스레 말했다. 저 애가 마흔이 되도록 어떻게 저렇게 갈팡질팡일까? 한숨도 나왔다. 순례는 걸음을 빨리 한다. 지옥을 갈 때 가더라도 사는 건 살아야지 별 수 있나 싶었다. 애들이 밥은 먹었는지 이것들이 또 있는 밥 안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공부하라고 대학에 들여보내놨더니 딸년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MT다 뭐다 날마다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돈만 많이 받고 이렇게 공부 안 시켜주는 게 대학인 줄 알았으면 여상이나 보낼 걸. 걸음을 재촉하는데 집안에 들어가니 가뜩이나 좁은 집에 아이들이 한가득이었다. 군에서 막 제대한 아들에다 오늘따라 일찍 들어온 딸에다 조카 병호, 게다가 아래층 사는 절름발이 아저씨네 애들까지 있었다. 엄마, 이 병아리 깨어나려고 해. 살았어. 그래? 하며 순례는 지수의 책상 앞으로 갔다. 며칠 전 제대한 아들 몸보신이라 시키려고 전에 일하던 양계장에 들러 얻어온 곤달걀이었다. 삼계탕은 못해줘도 병아리가 되다 말고 죽어버린 곤달걀은 약으로 인기가 높았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순례는 혹시나 해서 딸 지수의 스탠드를 켜고 그 밑에 수건으로 감싸두었다. 그런데 그게 드디어 병아리가 되긴 되는 모양이었다. 순례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달걀 껍데기를 콩알만큼 떼어내 주었다. 성한 놈이었다면 뽀송뽀송하게 껍데기를 깨고 나올 걸. 삐욱 소리만 나는 걸 보니 힘이 없는 놈인가 보았다. 너도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한 세상 어떻게 사냐? 순례는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밥들은 먹었냐? 먹었어. 니들은 왜 잠 안 자고 왔냐? 순례는 아래층 사는 절름발이 아저씨네 애들에게 물었다. 엄마가 도망간 지 오래. 술주정뱅이 아비와 사는 아이들은 툭하면 밥을 굶고 순례네 집으로 왔다. 애들이 그렇게 착하지만 않았으면 야멸치게 떼어버릴 것인데 애들은 순례의 말에 혼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얼른 고개를 푹 숙인다. 애비가 또 밥 안 주고 술 먹으러 나갔냐? 아니에요. 우리 라면 먹었어요. 오늘은 우리 라면 주고 아빠 술 먹으러 나갔어요. 네 애비가 이제 철이 나나 보다. 늦었으니까 가서 자고 애비 안 들어오거든 아침에 밥 굶고 학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고. 알았지? 병아리는 내일 와서 봐도 늦지 않다. 저 병아리 다 나오려면 사흘은 걸린다. 책상 위의 달걀이 병아리로 변하는 걸 보고 싶은 눈치지만 풀 죽은 아래층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예 하고 순순히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 만다. 아이들이 대충 엎어놓은 그릇들을 씻으러 가다 말고 순례는 다시 책상 앞으로 갔다. 연분홍빛 맑은 부리가 힘겹게 껍데기를 깨고 있다.
술래는 다시 콩알만한 껍데기 조각을 조심스레 두세 개 떼어내준다. 엄마, 내가 책에서 보니까 병아리가 껍데기 깰 때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자기 힘으로 깨고 나와야 잘 살지. 안 그런 건 죽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래. 책상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달걀을 들여다보던 지수가 물었다. 어떤 바보 같은 인간들이 좋은 책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써? 힘이 없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긴 엄마, 이 병아리 너무 불쌍하다. 나 어려서 아팠을 때 엄마, 그때 나도 이 병아리 같았겠지? 할머니가 나 내다버리라고 했다며? 내가 술 먹고 딸내미한테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나 싶어 술래는 문득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다버리라고 하긴 누가 산 걸 내다버려. 사는 건 다 살아야지. 맞다, 엄마. 엄만 선수잖아. 딸은 갑자기 희망이라도 본 듯 기쁜 어조로 말했다. 하기는 곤달걀 뿐인가? 다리 다친 부엉이도 있었고 알을 더 이상 못 낳는다고 양계장에서 폐기 처분된 닭을 데려다가 키워서 달걀을 한 광주리도 더 얻은 일도 있었다. 이웃들은 화초가 죽어가면 술래에게 가져왔다. 같은 물을 주고 같은 햇볕을 받는데 이상하게 술래에게 오면 죽어가는 것들은 새로운 삶을 얻어 태어났다. 지수 엄마 참 희한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술래도 남편은 살리지 못했다. 남편이 죽을 무렵 병으로 쓰러져 가던 젖소들도 살리지 못했고 아이들 얼굴에서 사라져 가던 밝은 빛도 살려내지 못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자꾸만 무너져 내리던 그녀의 나날들은 하나도 살려낼 수 없었다. 그건 그녀가 어찌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병아리가 맑은 부리로 껍데기를 톡톡 친다. 술래는 병아리의 껍데기를 몇 조각 더 조심스레 떼어주었다. 그래, 내가 내게는 지금 하나님이겠구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응? 병아리도 되고 암탉도 되고 알도 낳고 그 알 또 까서 병아리로 키우고. 술래는 말을 멈춘다. 그러고는 죽을 것이다. 어쩌면 술래네 냄비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래, 살아라. 사는 날까지는 살아야지. 그 다음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문득 죽은 남편 생각이 났다.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술래를 패던 남편은 죽기 두어 달 전부터는 사람이 변했다. 술도 끊고 시어머니 몰래 설거지도 해주고 밭에서 돌아올 때는 발이 아프다던 그녀를 업어주기도 했다. 참 이상하다. 언젠가 말이야, 술래야, 내가 이렇게 널 업어준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이상하게도 든다. 술래야, 만일 나 죽어도 딴 데 시집 가지 마, 응? 나 죽어도 딴 데 시집 가지 말란 소리는 왜 했을까? 제가 죽는다는 걸 알기라도 한 걸까? 남편 제삿날이 다가오는 걸 보니 이맘때쯤이지 싶다. 논두길 멀리 홍시보다 붉은 노을이 지고 햇볕에 데워진 따스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귓바퀴를 감쌌으니까. 그때 남편 등에 얼굴을 묻으면서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싶었는데 두 달 만에 남편은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그 전처럼 술 마시고 술래를 패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저 인간 어디 가서 돼지기나 했으면 하고 그렇게 빌 때는 펄펄이 살아 죽지도 않더니 산다는 건 어쩌자고 그토록 야속한지. 그나저나 네 이모는 술 사러 가서 또 순댓집 옆에 내하고 한잔 하고 있나 보다. 딱히 딸 지수에게 할 것도 없이 중얼거리며 술래는 창문을 열었다.
만일 조금만 무심히 지나쳤더라면 저 병아리는 끓는 물 속으로 들어가 술래의 안주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무심한 눈길에 버림받고 다시 버림받았던 시간들이 술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술래 나이 46. 살아온 날들 모두 굳은 일 뿐이었다. 엄마, 병아리가 힘든가 봐. 이렇게 조그마한 게. 엄마, 불쌍해. 딸이 소리쳤다. 괜찮아. 죽는 것보담 조그맣고 약한 게 나은 거야. 부드럽게 딸을 안심시키면서 술래는 끌리듯 베란다로 한 걸음 걸어나갔다. 별은 없고 신도시의 휘황한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술래는 그 불빛과 마주선 채로 혼자 중얼거렸다. 한번 살기만 해주면 어떻게든 사는 거거든. 한번 살게만 해준다면.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제게 든 생각이 공지영 작가가 정말 이야기를 잘 쓰는 작가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시나 공지영 작가 글 잘 쓰는 건 몰랐어 하고 바로 구박하실 것 같아서 민망하긴 한데요. 전 이 작품을 읽을 때 저 자신이 술래의 마음이 되어서 뭔가 찡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래가 어린 동생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혼냈던 걸 미안해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죽을 것 같던 딸 지수를 애절한 기도로 살려내던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감상하신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소설의 발달은 동생 정례의 도둑질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생을 찾아간 경찰서에서 술래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운이 지지리도 따르지 않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착하던 동생이 도둑이 된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은 억울해서였다고 하죠. 자신은 무슨 죄길래 이렇게 노력을 해도 고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 여자들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리도 잘 사는 걸까?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차이가 메워지지 않는다는 괴리감이 그녀로 하여금 주인 여자의 가방을 훔치게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뭐 이건 변명일 수도 있고요. 나는 너무나 힘든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여기서부터 공지영 작가의 사회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작됩니다. 현실은 현실로서 그대로 미화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게 하자는 것. 그때에서야 진심으로 극복할 힘도 생길 테니까요. 소설에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가방을 훔친 집의 여자 주인 말투가 재밌었죠. 말 시작할 때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했는데요. 그게 제가 볼 땐 그 여주인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술래의 동생은 그 여주인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남편 몰래 없는 돈에 카드로 긁었던 거였습니다. 그 여주인의 마음속엔 커다란 허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할 때 드러날까봐 은연중에 정말이지, 정말이지 하면서 자기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 내 속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거짓을 숨기기 위해 정말이라고 강조하는 그녀의 특별한 말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영 작가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부분이 있는데요. 동생이 교회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는 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하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때 언니가 말합니다. 등신아, 넌 지옥을 아직도 안 가봤니? 난 많이 가봤다. 그렇게 살고도 아직 그걸 몰라? 하고 한 소리 하죠. 네, 두 자매에겐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없이 사는 지금의 현실이
술래, 정래 자매에겐 지옥이었던 것이죠. 천국을 따로 어디 먼 곳에서 찾지 말라.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천국일 수도 지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멋지게 한 말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금 한 말입니다. 아무튼 작가는 현실이 바로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한 것인데요. 그러면 영원히 이 불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작가는 그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흙탕물 같은 또는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에겐 사회가 그 힘을 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번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살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동생 몸보신 해주려고 사온 계란 중 한 개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 병아리가 스스로 나올 수 있게 지켜만 보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와서도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되는 거라고 제법 그럴듯한 이유를 들면서요. 그런데 술래는 그게 뭔 비오는 날에 먼지 터는 소리냐고 일가를 하죠. 힘이 없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맞습니다. 저도 이런 시각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세상은 참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을 꽤나 진지하고 논리적인 듯 떠벌리곤 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돈 몇 푼 집어주면서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키우도록 해봐요 라고 하는데 일어서고 싶지 않아서 주저앉겠습니까?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더 도와줘야죠. 자전거를 두 발로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을 때까진 뒤에서 잡아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자전거 하나 사주고 타봐, 난 지켜볼 테니 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그냥 방임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제게는 작가의 소설이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느껴지는 것은 그런 메시지들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지영 작가의 부활 무렵을 읽어드렸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중주" 형경숙. 울긋불긋 터져나오는 철쭉들의 함성과 싱그러운 바람으로 병원뜰은 봄 향연에 깊숙이 빠져들어 있는 모습이다. 탄생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탄생으로부터 말미암는다던가. 산부인과와 장례식장이 같은 곳에 들어있는 병원뜰은 삶과 죽음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행렬로 줄이 끊이지를 않는다. 이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봄날에 시류에 빠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인 것만 같은 변여사. 그녀는 유복자나 다름없는 아들 영우와 허리가 구부정한 남편 친구의 부축을 받아가며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향해 처져 내리는 발걸음을 무겁게 옮겨간다. 생명의 태동 소리가 우렁찬 상부인과 옆동에 설치된 뽀얀 차양 밑으론 검정과 흰 옷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든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던 변여사는 조화가 눈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만 복받친 서름을 이기지 못해 오열이 터져나오고 만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변여사의 일행이 들어선 걸 본 상주가 곡소리를 낸다. 40 정도 되었을까 싶은 청년이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두부모처럼 반듯하다. 누구일지 짐작이 간다.
그와 함께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에게로 눈길이 쏠린다. 화장기 없는 뽀얀 피부의 얼굴이 나이답지 않게 젊고 이목구비가 반듯하다.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다. 남편 친구인 규인 씨로부터 들어서 대충 예상은 하고 있는 터다. 상황이 그런 것인데 누굴 탓한단 말인가? 그랬건만 젊고 빼어난 미모의 여인과 폭삭 주저앉은 자신이 비교되는 것은 여자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모양이다. 변여사의 서글픈 심정을 감지한 듯 저기 저 여인이 의구심 어린 눈초리로 돌아본다. 변여사는 그 눈길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면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본다. 다른 여인과 더 많은 세월을 함께한 남편.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했으면서도 억울한 마음은 도무지 다스려지지가 않는다. 규인 씨와 함께 자식과 아내를 찾아왔으면서도 그날로 돌아가 버렸던 남편. 변여사로서는 남편의 그 행위에 울분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생사를 넘나들며 내려오고 고생고생 찾아 헤매는 동안에도 저 여인과 행복하게 살아왔을 남편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변여사의 그 같은 감정을 알아채기라도 한 걸까? 누구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왔고 찾기까지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으며 누구에게 바쳐진 인생이었던가 말이다. 남편은 60여 년 만에 만난 가족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조차 인색했다. 규인 씨가 누구인가? 오로지 이북의 아내만을 그리워하며 홀로 지내오고 있는 남자 아닌가? 하지만 변여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이 홀몸으로 지내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보니 한 남자에게 걸었던 기대와 삶 자체가 와르르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니. 보름 전이다. 개성에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영환이 어머니가 남편의 소식을 들고 허둥허둥 달려왔다. 영환이 어머니로부터 남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곧이 들리지가 않았다.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섰다가 얼마나 많은 허탕을 쳐야 했던가.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면 사연만 비슷할 뿐 남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오면 그걸 그냥 흘려넘기지를 못하고 달려가기를 수십여 차례. 그때마다 헛걸음질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곤 했다. 그럼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건 신락 같은 그 희망 때문이었다. 남편의 소식만 접하게 되면 숱하게 속아 넘어간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힘이 새롭게 솟구치는 것이었다. 다시금 접하게 된 남편에 대한 소식. 헛소문에 그만큼 시달렸으면 무뎌졌을 만도 한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 때문이었는가.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아들 우영이도 제 아비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푼 기색이었다. 만났다면서요? 그런데 직접 만났으면야 같이 오지. 그럼 제가 가보죠. 만나기로 했다니까. 만나면 당연히 오겠지. 그래요? 그럼 기다려야겠네요. 기다림의 일주일은 하루가 10년 한 가지였다. 기다리다 지칠 즈음 남편이 땅에서 솟은 듯이 모습을 드러냈다. 60여 년 만의 상봉이었다. 그러나 그 상봉은 허망하고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변여사는 남편의 생존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남편을 호주로, 자신과 영우를 처와 자식으로 호적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 변여사에게 60여 년의 세월은 신혼 때의 남편을 생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버렸다. 어디 그뿐인가? 속도 바뀌어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영영 타인이 돼버리질 않았는가? 상봉의 그날, 통안의 세월을 토로하듯 남편이 오열을 터뜨리기는 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그리곤 과거로부터 벗어나듯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가버린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니 어찌 그런 일이.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시부모는 자식은 살려야 한다며 당시 대학생이던 남편을 서울에 있는 친척집으로 내려보냈고 뒤이어 남편을 따라가라며 임신한 며느리도 내려보냈다. 친척집에만 가면 남편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지. 서울이 폐허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 서울에서 친척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 어디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는 일이던가. 그때부터 변 여사는 영우를 혼자 낳아 기르면서 부산으로, 대전으로, 서울로, 인천으로 행상을 해가며 방방곡곡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 세월이 장장 60여 년이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억장이 무너지던 홍여인은 느닷없이 나타나 통곡을 해대는 웬 여자의 일행에 아연해지고 만다. 남편 친구인 규인 씨의 안내를 받아가며 들어선 여자의 일행으로 보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감지된다. 열흘 전이다. 외출했다 돌아온 남편의 거동이 아무래도 수상해 보였다. 그로부터 남편의 태도가 예전과 달랐는데 이유를 물어도 도무지 입을 열려고 들지를 않았다. 4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남편의 그 같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홍여인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않아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져만 갔다. 그러다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는데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손써볼 겨를 없이 하루 만에 운명을 해버리고 말았다. 지금까지 건강에 별 이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데 남편의 영정 앞에 퍼덕거리고 앉아 숨이 곧 넘어갈 것처럼 울어젖히는 검정 한복 차림의 저 여인은 누구기에? 60 중반의 쪽진 머리로 얼굴엔 골 깊은 주름들이 패어들어 있다. 하지만 꼬장꼬장한 몸은 강단이 있어 보인다. 그 옆에 부자연스럽게 서 있는 작고 왜소한 우인이보다 위로 보이는 중년의 사내. 그 얼굴은 왠지 낯설지가 않아 보이는데. 우인아, 저들이 남의 초상집에 와서 우는 연유가 뭔지 물어봐라. 홍여인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어대고 있는 변여사를 눈여겨보며 아들한테 지시한다. 홍여인의 그 말에 난감해진 건 규인씨다. 북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변여사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규인씨는 태환이가 이곳에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었다고는 해도 모른 척 넘겨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 태환에게 이북의 처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만나게 해주었던 것인데 그런데 태환이가 처자를 만나자마자 사망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일이 될 줄 알았으면 못 들은 척 내버려 두는 건데 처자가 이북에 있는 규인씨로서는 태환이도 이북의 처자가 당연히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태환이가 그 일로 일이 될 줄 알았으면 이북의 처자를 아무리 보고 싶어 해도 그들을 연결시켜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헌데 또 태환이가 사망하고 보니 변여사 모자에게 태환이의 죽음을 모르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홍여인에게 북쪽 가족에 대해 사실대로를 털어놓고 양해를 구해볼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홍여인의 성격상 절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 하나 바라보고 사선을 넘어 내려온 변여사에게 마지막가는 남편을 배웅하지 못해서 또다시 한을 남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인사 나누시지요? 규인 씨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도 같은 두 여인을 번갈아 돌아보며 말문을 연다. 두 분 다 똑같이 태환이의 부인이 되십니다. 이쪽은 개성이고
이쪽은 서울이고. 무슨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는 듯 홍여인의 얼굴에 도끼가 품어든다. 이분은 태완이의 본부인 되시고요. 규인 씨는 도끼를 품은 홍여인에게서 무슨 불똥이 튈지 모르지만 변여사부터 소개를 시킨다. 난 분명히 총각인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인이라니요? 이 무슨 행패예요? 홍여인이 규인 씨를 매섭게 노려보며 쏘아붙인다. 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태완이의 고향이 이북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고향이 이북인 것하고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사실이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럼 그이가 날 속였단 말인가요? 발끈한 홍여인이 쏘아붙인다. 속였다기보다 사실대로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규인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변명 아닌 변명으로 설득을 시키고자 한다. 그렇다면 호적을 보면 될 게 아니에요? 호적을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홍여인은 호적이라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 자신만만하게 나온다. 이북 사람들 다 만드는 호적, 나라고 못 만들어 놓았겠소? 내가 만든 호적에도 영우 애비가 호주로 되어 있소. 그러니까 태완이의 호적이 양쪽에 다 있는 셈이지요. 뭐가 어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홍여인이 악을 써대다 혼절을 해버리고 만다. 세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어리둥절해하던 장례식장의 문상객들이 홍여인의 혼절로 웅성대기 시작한다. 홍여인의 팔다리를 주무른다. 의사를 부르러 간다 해서 야단법석이 벌어지고 변여사는 주변의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남편의 영정 앞에 붙박인 듯 석고처럼 앉아만 있다.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시자고요. 갑작스런 돌발 사태에 장례식장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자 변여사의 아들 영우가 어머니를 채근하고 나선다. 너한테는 부친이고 나한테는 남편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어딜 간단 말이냐? 누가 뭐래도 네 아버지한테는 네가 장남이고 나는 조강지처가 된다. 그러니 장례는 우리가 당연히 치러야 될 게 아니냐? 변여사는 단호하다. 변여사로서는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내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다. 대기 조강지처면 그럼 난 뭐야? 날들어 첩이라고? 어디다 대고 허튼 수작이야. 우인아, 넌 저 따위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 당장 내쫓지 못하고 뭘 하냔 말이야. 당장 내쫓아. 병원으로 옮기려는 순간에 의식이 돌아온 홍여인이 변여사와 영우의 대화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다. 듣자 듣자 하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먼. 그만하면 알아들었을 텐데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여? 이 장례는 가족으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자리란 말이오. 더구나 영우는 장남인데 아비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어딜 간단 말이오? 불효를 저지르라 그거요? 이건 와요. 난 못 나가요. 변여사는 요지부동으로 나오고 홍여인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고 나선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래, 대기 본부인이라고 치자. 50여 년이 다 됐고 당사자가 세상을 뜨고 없는 마당에 무엇을 어찌하겠다는 거야? 대기 정령 본부인이라면 이 자리에 나타나지를 말았어야지.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켜야 되냐고. 남편 체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러고도 본부인이야? 홍여인은 아예 반말로 호통을 쳐댄다. 처음에 펄쩍 뛰던 때와 달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럼 그리도 애타게 찾아 헤매던 남편을 만났고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세상을 떴다는 기막힌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잘 죽었다며 들여다보지도 말아야겠소? 입장 바꿔 대기 나라면 그리하겠소? 나라고 다른 여자와 살아온 남편이 고와서 이러겠소? 아무리 미워도 자식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안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 아니오? 아무래도 안되겠다. 내 장인을 좀 모셔오느라. 변여사는 이렇게 옥신각신 해가지고는 일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구원을 요청하려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 어떻게 장인어른을 오시라고 해요? 오셔야 난처하기만 하시죠. 우리가 여기를 뜨는 것이 좋겠어요.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영우가 변여사를 설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규인 씨는 친구의 영정만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다. 도와달라는 듯이. 못난 것 같으니라고. 지금 저쪽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적실이고 적자인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데 그래,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야 되겠느냐고? 나는 내 아비의 장례를 치르는 것 말고 다른 뜻은 없다. 여러 소리 할 것 없다. 사돈의 장례식이다. 내 장인도 참석해야 될 게 아니냐? 피붙이 하나 없는 우리한테 내 장인 말고 누가 있단 말이냐? 영우도 어머니의 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하던 영우가 마지못해 장례식장을 나선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모양인데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우린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새똥 빠지게 적자 적실을 따지고 들어? 개가 다 웃을 일이야. 변여사와 홍여인 사이엔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는 양상이다. 당사자는 각오 없습니다. 지난 일 따져봐야 두 분에게 득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망자도 두 분이 이러는 거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가 무사히 치러지기를 바랄 것인데 우선은 장례를 치르고 봐야지요. 규인 씨는 두 여인의 대결이 쉽사리 끝나지가 않을 것이고 이러다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태로 번지지나 않을까 하여 설득을 하고 나선다. 그러는 규인 씨는 일이 이 지경이 될지 모르고 이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안을 쑥대밭 만들 작정으로 데려온 것이던가. 난데없이 이들을 데려와서는 나를 첩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원망스럽습니다. 규인 씨로서도 홍여인이 태환이와 정식으로 결혼을 했고 호적이도 본처로 되어 있는 것을 안다. 그러니 홍여인의 원망에 대꾸할 말은 없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변여사와 홍여인의 실랑이에 얼이 빠져있던 상주 우인이 문상객이 오는 것에 곡을 한다. 영우의 장인인 한기웅은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사위로부터 들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에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부랴부랴 사위를 따라온 것이다. 바깥 사돈을 찾게 돼서 여간 기쁘지가 않았는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분향을 마친 영우의 장인이 상주와 인사를 하고 나서 변여사를 위로한다. 영우의 장인 한기웅은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이다. 아니, 자네 한부장 아닌가? 반백에 체격이 우람한 홍여인의 딸 혜영이의 시아버지가 되는 진사장이 한기웅을 보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다. 영우의 장인도 놀라 어안이 벙벙해야 한다. 자네가 어떻게 여길... 저야 돌아가신 분과 사돈간이 되겠습니다만 사장님과 사모님께선... 영우의 장인이 의아해 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옆에 있던 길고 가무잡잡한 얼굴의 진사장 부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묻는다. 그러게.
진 사장 또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번갈아 본다. 그러시다면 한기웅 또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는 듯한 표정이면서도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한 낯빛이다. 분위기가 이상스럽게 꼬여들어가자 장례식장 안의 조문객들이 숨소리도 내지 못한 가운데 진 사장과 한기웅 쪽으로 시선들이 몰려온다. 그러면서도 얼굴 표정만은 흥미진진함과 호기심으로 번득인 기색들이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계시면서도 모르셨던 거지요? 두 분은 다 태환이와 사돈간이십니다. 한 분은 태환이의 여식을 며느리로 맞으셨고 한 분은 태환이의 아들을 사위로 맞으신... 상황을 지켜보던 규인 씨가 나서서 설명한다. 그 말에 한기웅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겠다는 듯한 낯빛이 된다. 이렇게 되면 석현이 처가 처부의 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언짢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던 진 사장의 부인이 불쾌한 얼굴로 쏘아붙인다. 진 사장 또한 곤혹스러워하며 말문을 열지 못한다. 꼴 좋게 됐소. 부하 직원이 본처의 사돈이고 사장은 처부의 사돈이 된 꼴이니. 시대가 그런 거지. 누구를 탓하겠소. 그만둡시다. 침통해하던 진 사장이 부인의 말에 쐐기를 받고 나선다. 시대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뭐 이 집이 이렇든 저렇든 며느리만 아니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 집 딸이 내 며느리이니까 문제인 거지. 진 사장 부인이 며느리이자 홍여인의 딸인 혜영이를 대노한 얼굴로 바라본다. 그럼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것이요? 과거 아니요? 과거라고요? 현재의 일이 됐잖아요. 이제 이댁하고 우리가 좋게 되기는 다 틀렸단 말이에요. 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진 사장이 부인을 윽박지른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나갑시다. 진 사장은 부인을 데리고 나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살다 살다 별일 다 보겠구먼. 그러니 이 일을 어쩐답니까? 이래가지고 장례나 제대로 치를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굽힐 줄을 모르는 두 여인의 주장에 문상객들은 장례부터 치르고 봐야 될 게 아니냐는 것이었고 홍여인은 그렇게 되면 자신이 후처가 돼버리고 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장례나 치르고 나서 따지든지 말든지 합시다. 그래요.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호적이 따로따로인데 장례 함께 치른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지요? 보다 못한 문상객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나서는데 두 여인은 도무지 요지부동이다. 그럼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시신을 화장하여 절에 안치시켜 놓은 다음 합의를 이루어 그때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보다 못해 나이 지긋한 문상객이 제안하고 나선다. 나 참. 변여사는 묵묵부답이고 홍여인은 어이없어한다. 약속 시간 10여 분 전이다. 변여사는 피호텔 커피숍으로 들어서면서 주위를 둘러본다. 홍여인은 보이지 않는다. 변여사는 당돌하기 짝이 없는 홍여인이 먼저 와있지 않는 것에 안도하며 시청이 마주 보이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 시청 앞 도로는 차량들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다. 순조로운 차량의 물결을 바라보자니 남편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처지가 체증처럼 얹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남편의 유골을 절에 방치해둔 지가 20여 일이다.
변여사는 그 20여일을 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지내왔다. 18의 나이에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쪽을 내려와 영호를 낳았다. 또 영호를 데리고 가진 고초를 다 겪어가며 남편을 찾아 헤맸다. 두 번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악몽 같은 세월이었다. 시부모는 공산주의가 살벌하던 당시 단 하나뿐인 자식만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아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셨다. 시부모는 또 임신한 며느리를 자식한테 내려보내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는가. 변여사가 내려올 그 당시는 전쟁 중이었다.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전쟁의 포화 속을 뚫고 내려왔다. 헌데 70이 다 된 나이로 남편을 만나고 보니 남편에게는 또 다른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는 그 가정마저 버려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랬건 저랬건 마지막 가는 길인 장례를 치르는 건 아내와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단지 그뿐이었다. 헌데 홍여인은 자신의 위치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기득권적인 생각에서 양보나 타협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으니 변여사는 그래서 남편이 또 다른 가정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실례해요. 제사 문제로 골똘해 있던 변여사는 홍여인이 다가온 것에 움찔 놀래지고 만다. 검정 원피스에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입구로 들어오는 것을 보기는 했다. 연예인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지나쳤는데 그 여자가 홍여인이었다니.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옷차림이 저렇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녀는 선글라스도 벗지 않은 채 변여사와 마주 앉는다.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대개 입장을 생각해서 나와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일이니만치 고맙다는 말은 않겠어요. 변여사는 중간에 사람을 넣어 장례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쐐기를 받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대신에 변여사는 선글라스 속 홍여인 눈빛을 주시하며 말문을 연다. 변여사로서는 어찌나 완고한지 씨알도 먹혀들지 않을 여자가 되나서 제사에 대해서는 어찌나 올지 선글라스 색만큼이나 암담하고 답답하다. 제사는 두 군데서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변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실로 뜻밖이다. 그토록 고집스럽던 여자가 제사에 대해서는 저리 너그럽다?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실은 홍여인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두 집에서 지내면 안 된다는 것이기에 협의하려 했던 것인데 절이 나오니 죽은 남편은 홍여인의 저 태도를 어찌 보겠나. 그렇다면 장례도 교회식으로 치를 건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시신은 왜 절에 보관하게 했죠? 그때는 그쪽이 억지를 부리니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제사는 확실하게 넘겨준 거군요. 홍여인에게는 별것 아닌 남편의 제사가 변여사로서는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전쟁의 그 위험천만한 포화 속에서도 임신한 며느리를 남쪽으로 내려보냈을 때는 대를 이어 자손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여사는 시부모님의 그 뜻을 받들기 위해 가진 고초를 겪어냈다. 그러므로 변여사에게 있어 남편의 제사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함께 모심으로써 60여 년의 한스러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되고 영으로 하여금 조상 대대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여사는 비로소 제사를 받들게 됨으로써 지하에 계신 시부모님을 뵐 면목이 서게 되어
가슴이 이리 뿌듯할 수가 없다. 그토록 원하니 어쩌겠어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지만 왈가왈부해봐야 무슨 소용이랴 싶어 꿀먹은 벙어리로 입을 다물어버린다. 호적이 각각이니 댁은 댁대로 사망신고를 내면 되는 거고 우린 우리대로 내면 되는 거죠. 아이들 문제도 그래요. 호적이 각각이니 형제 어쩌고 할 건더기도 없는 것이고요. 깔끔하잖아요. 남편의 장례를 두고는 자신의 위상이 걸린 문제다 싶으니까 악의 같던 홍여인이 제사와 자식들 문제는 선심 쓰듯 싹둑 잘라내버린다. 참으로 영악하지 않은가. 40여 년의 생을 함께 해온 남편의 제사와 그 자식들 문제를 그리도 쉽게 잘라내버리느냐며 욕지기를 퍼부어주고 싶지만 교회를 들먹이고 나서니 할 말이 없다. 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태껏 아무런 하자 없이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댁이 나타나니 내 입장이 어떻겠어요? 주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요? 내가 졸지에 첩이 되버릴 처지가 아니었냐고요? 이번 일로 혜영이 시댁에서 첩의 딸이니 뭐니 해서 입장이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게 그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젊어서 헤어진 남편을 70이 돼가지고 얼굴 한번 본 것으로 끝인데 남남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하지만 나는 이 바닥에서 남편과 함께 해온 세월이 장장 40여 년이라고요. 그러니 양보할 수가 있겠냐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고까워할 일만도 아닐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어찌 홍여인의 입장을 모른다 할 것인가. 장례 때처럼 제사도 내놓을 수 없다고 앙탈을 부린다면 차라리 홍여인에게서 인간미가 느껴졌을 것이다. 헌데 남편의 제사는 물론 자식들 관계마저도 싹둑 잘라내버린다. 아비가 죽었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이제 됐죠? 변여사는 탈탈 털고 일어서 버리는 홍여인을 멀거니 올려다본다. 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6.25 전쟁 중에 이북에서 살기 위해서 먼저 서울로 내려온 남편을 찾아 임신한 몸으로 홀로 내려온 변여인, 그리고 모진 세월을 남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고생을 견뎌내며 아들을 키워낸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남편을 겨우 만났는데, 그래서 겨우 이제 좀 시부모를 뵐 면목을 찾았나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극적인 드라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찾아 헤맨 남편이 그동안 홀몸으로 아내를 그리며 살아왔었다면 이게 참 지고지순한 사랑의 결실로 맺어졌을 텐데 현실은 또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질 않습니다. 남편도 서울에 내려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이죠. 이런 경우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전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할 때 말이에요. 전란으로 헤어진 부부가 다시 만났는데 보니까 어느 한쪽에 새로운 가정이 생겨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때 한쪽이 의리를 저버렸다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까요. 그 시대는 전쟁 때문에 서로의 안부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때이고 또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였고 시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혼자 그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게 아마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남편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남편의 장례식에서 서로를 확실하게 맞닥뜨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홍여인의 심정에 가까울까요? 아님
변여인의 심정에 가까울까요? 두 사람 다 난처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될지 솔직히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의 50년을 남편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며 찾아 헤맨 변 여사의 사연도 안타깝고 또 40년을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홍 여사의 사연도 안타깝고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선 확실히 변 여사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왠지 마음씀이 더 넓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변 여사에게 조금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홍 여사의 하는 행동이 좀 밉살스럽잖아요. 여러분은 이 작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재미있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현경숙 작가의 이중주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후 시간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와 2분의 1 차현숙. 남자와 여자는 홍대 뒷골목을 헤매고 있다. 남자는 영국제 버버리 코트에 깃을 올리고 여자는 목을 감싼 실크 스카프를 다시 여미며 바람을 막는다. 여자는 스커트 밑으로 겨울에 세찬 바람이 들어와 허벅지까지 얼얼하다. 여자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개새끼. 그래,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어디 그래 보자고. 여자는 아침에 바지 위에다 스웨터를 입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던 남자가 말했다. 모처럼 데이트인데 정장을 입으면 좋겠어. 바지 말고 치마로 입어. 입었으면 좋겠어. 입어. 여자는 두 문장의 모순에 잠깐 눈을 감는다. 남자의 본질을 이처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사를 묻는 것은 그의 겉모습이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의 본모습이다. 세련되게.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용하고 다정하기조차 하다. 여자는 처음 남자의 목소리에 매혹되어 그가 하는 말의 모순을 알지 못했다. 남자가 하는 말은 부드럽고 다정하고 착하기까지 한 목소리 때문에 혼란이 와도 믿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남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큰 소리를 치거나 험한 말을 쓰지도 않는다. 화가 났을 때는 냉담하고 냉소적으로 목소리만 변한다. 그것이 더 무섭다.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하면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어도 혐오감이 솟구친다. 남자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이자 자신을 사로잡은 목소리인데 여자는 말의 위선과 목소리의 혐오감에 상처를 받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위축되어 결국 남자의 말을 따른다. 그건 여자의 모순이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열심히 자기를 변호한다. 길들여진 걸 어떡하나. 오늘 춥다고 하던데. 여자는 춥다고 하던데 라는 말이 아닌 당신이 어디 변변한 옷 한 벌 사줬어? 하고 내뱉어버리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여자는 늘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고 산다. 남자는 복장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쓴다. 자신의 복장에만. 여자가 한번 무슨 옷을 여자처럼 이렇게 많이 사냐고 하면 남자는 말한다. 나는 가능하면 옷을 잘 입고 싶어. 사회생활 하는데 옷을 잘 입는 것도 일의 능력만큼이나 중요해. 그럴 땐 냉소적으로 목소리가 나온다.
여자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의미다. 아니, 수준 낮게 그런 말을 했다는 의미다. 여자가 마음을 다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준이 낮다는 뜻의 말을 우회적으로 들을 때이다. 남자는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자존심이 강한 여자들의 허영도 잘 다룬다. 남자의 능력이다. 남자는 여자가 자존심 하나로 자신의 불행을 견디고 세상 밖으로 그 불행이 얼굴 표정으로도 말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굴레를 씌운다. 여자와 남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한다. 아주 환상적인 커플로 생각한다. 아무도 여자와 남자가 연출한 그 환상적인 부부애의 뒷면을 알아채지 못한다. 여자는 장롱문을 열고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마땅히 입을 겨울 정장이 없다.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남편 공부 뒷바라지에 아이 둘에 변변한 외출복 하나 없다. 딱히 필요하지도 않았다. 차려입고 나갈 일도 없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나가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는다. 남자는 말한다. 막년회 때 부부 동반은 참 유치해. 1년 내내 실컷 부엌대기로 부려먹고 그날 하루 잘해주겠다는 유치한 보상심리인데 여자들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 없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보면 수준이 정말 낮아. 춥다고 하던데 만을 남자가 알아들을 만큼 낮게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옷들을 들춘다. 남자는 여자의 중얼거림과 시간을 끄는 일종의 시위에 무표정하다. 여자는 결국 남자가 3년 전 전임이 되었을 때 산 늦가을 니트 원피스를 꺼낸다. 그때 남자는 보라색 원피스를 보고 말했다. 당신은 색감이 없어. 사회생활을 안 해 순진하다는 거겠지. 이거 어때요? 여자는 일부러 옷을 몸에 대보며 남자를 향해 말한다. 남자는 담배를 한 개 꺼내 입에 문다. 못 보던 옷이군. 시간이 너무 늦었어. 괜찮은데 입고 나가지. 위에 반코트를 입어도 춥지 않을까? 여자는 지방이 많아서 추위에 강하다고 하더군. 이러다가 방 안에서 시간을 다 보내겠어. 가지. 여자는 입술의 한쪽 끝을 올리며 남자를 향해 억지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참자. 참아내자. 니트 원피스를 손에 든 여자의 눈에 물기가 밴다. 뛰는 가슴을 한쪽 손으로 누른다. 윤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너, 네 남편한테 욕을 한번 해봐. 욕? 어떤 욕을? 어떤 욕을? 나쁜 놈, 개새끼, 쌍놈. 이런 욕 말이야.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고 막 우는 거야. 난 못해. 제발 좀 해. 안 그러면 너 병나? 안 되면 종이에 적어. 그래서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 읽기라도 해. 응? 개새끼, 쌍놈. 여자는 니트 원피스 속에 두 다리를 집어넣으며 속으로 욕을 한다. 윤이 말대로 써봤다. 그리고 처음 소리내어 발음할 때 온몸이 벌벌 떨렸다. 욕을 하다니. 여자는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그러다가 남자가 혹 휴지통에서 꺼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화장실로 가지고 가 태워버렸다. 어느 날 여자는 자다 벌떡 일어나 자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개새끼 하고 내뱉었다. 동원 참치집이 안 보이네. 여자는 추위에 서두르기 시작하는 남자의 뒤를 열심히 뒤쫓는다. 남자는 집에서 나오며 맨 먼저 물었다. 뭐가 먹고 싶어? 글쎄 아무거나. 양식으로 할 건지 일식으로 할 건지 뭘 하나 정해야 되지 않아? 아무거나 하는 말은 자신을 포기했다는 뜻이야.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지 않아? 생선회가 어때? 고기야 집에서 먹을 수 있지만 생선회는 당신이 먹을 기회가 없잖아. 회를 먹지.
여자는 또 분노가 솟구친다. 여자가 생선회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될 걸 뭐하러 의사를 묻는 걸까? 다정하고 착한 목소리로. 거기에 대해 따지려 들면 또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하다. 당신 생선회를 좋아하잖아. 생선회가 싫어? 여자는 생선회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 말로 설명해봤자 남자는 또 말할 거다. 지금 우리는 생선회를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에 대해 말하는 중이야. 생선회를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를 우리 관계의 문제로 비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새끼. 남자는 대화를 좋아한다. 우리 대화 좀 하지. 남자의 대화는 결국 자기가 얼마나 옳은가, 얼마나 착한가를 세련되고 교묘하게 주장하고 확인하는 걸로 끝이 난다. 여자는 남자의 대화에 말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대화라는 테이블에서 남자가 옳지 않을 수도, 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로 설득시킬 수가 없다. 침묵. 그건 여자가 남자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다. 남자는 그럴 땐 어린애처럼 세상의 뒷면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사람처럼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다. 남자는 상대의 말의 뉘앙스만으로도 좋아를 싫어로 금방 알아채는 지식인이다. 단지 자기 필요에 의해, 자기 방어에 의해서만 좋아를 좋아로 받아들인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나는 말 그대로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순진했어. 결국 그는 잘못이 없다. 여자의 침묵 역시 남자는 자기 필요에 의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말이 없는 걸 보니 내 말이 맞다는 거구나. 목소리는 어린애처럼 순수하다. 화로회는 믿을 수가 없어. 수족관에서 살아있게 하려고 물에 이상한 약을 탄다고 해. 비싸도 참치회가 나아. 냉동이지만 그게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 그렇지? 남자는 같은 말을 두 번 하지 않는다.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좋아. 생선회에 대한 이런 설명은 여자에 대한 선물이다. 남자는 앞서 한 걸음 걷다가 회칸이 여자를 본다.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낫네. 당신도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했는데. 옷 입는... 남자는 또 선물을 준다. 하지만 여자는 입술을 지그시 문다. 몸이 떨린다. 사회생활은 여자의 콤플렉스다. 남자에게 가장 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기도 하다. 남자뿐만 아니라 시집 식구, 친정 식구, 아이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동네 아줌마들이 가장 편안하다. 남자는 그걸 잘 알고 있다. 여자가 밉거나 잘못했거나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싶을 땐 그걸 이용한다. 당신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목소리는 거지에게 자비를 베푸는 부자처럼 겸손하고 부드럽다. 대학을 간 여자는 대학을 나올 때 갈 데 없는 실업자 무리 중 하나였다. 많은 여대생들이 할 수 없이 결혼을 취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자도 그들 중 하나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할 수 있는 다른 삶을 가질 수가 없었다. 결혼에 있어 사랑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 결혼은 선택일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남자가 아닌 사회의 덫에 걸린 것이다. 남자는 그걸 잘 이용했다. 그 덫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잘 이용할 줄은 안다. 여자는 남자에 의존했다. 마치 타고난 본성처럼 의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 아주 사소한 일을 결정할 때도 꼭 남자의 의사를 듣고 그가 그렇게 해, 잘했어 하면 그때서야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전적으로 옳은 결정이라 해도 남자의 결제가 나지 않으면 틀린 것 같았다. 동원 참치집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세차지자 남자의 걸음은 빨라진다. 여자의 스커트 속으로 더욱더 세찬 바람이 들어온다. 여자는 이를 악문다. 개자식, 두고 보자. 어느 날, 남자가 무척 친절한 목소리로 대화를 하자고 했다. 여자는 걸레를 놓고 남자의 서재로 들어갔다. 남자는 자신의 방에 누가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여자도, 아이도, 자기 부모도. 남자의 방은 식구들에게 영주의 성 같다. 오랜만에 놀자. 네? 왜 그렇게 놀라? 좋아서요. 단어를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는 놀이이다. 남자는 동료 교수나 마음에 드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상대의 지적 수준이나 심리를 알고 싶을 때 이런 놀이를 한다. 예술가, 이기주의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럽다는 눈빛을 한다. 자기와 생각이 같다는 뜻이다. 예술가의 아내, 가난을 참는 데 타고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여자. 남자는 고개를 또 끄덕인다. 예술가의 남편, 부자거나 정신병자. 정신병자라는 말에 남자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여자 예술가의 남자는 허영이 많은 남자. 여자는 눈치챘다. 아니, 순간 알아버렸다. 몇 달 전 남자는 여러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데 그 여자를 봤다며 마치 영화 배우를 본 어린애처럼 놀라워하고 자랑했다. 그 여자는 파리에서 성공한 화가로 뛰어난 미모에 학벌에 놀라운 재능을 가졌고 귀국 후 2년 동안 여성 잡지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했다. 이혼조차 그 여자에게는 하나의 매력이고 신비로 보이게 했다. 여자도 여성 잡지에 실린 그 여자의 얼굴과 인터뷰를 보면서 한번 만나고 싶어 했다. 나이도 같고 서로 과가 틀려서 그렇지 대학도 같은 데를 나왔다. 뭔가 그 여자에게 삶의 자극을 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 여자의 심리를 알고 싶었던 거다. 그 여자가 애인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 여자의 전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 남자가 늘 좋아하는 객관성을 갖고 싶었던 거다. 여자는 기가 막혔다. 한 남자의 여자보다 만인의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 옳고 그른 것을 떠나 그 여자의 사는 방식이다. 여자에 대해 유감은 없다. 남자가 워낙 그 전에 여자에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그래서 진정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모순에 대해 지식인으로 냉철하게 말해왔기 때문에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에 대해 감정을 가지면 안 되게 되어버렸다. 남자가 문제일 뿐이다. 여자는 남자가 바람 피운다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에 대해 화가 났다. 차라리 인간이란 참 그렇다.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하고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아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적반하장으로 무식하게 소리를 쳤다면, 남자는 둘 다 아니었다. 남자는 지식인이었다. 연애만큼 좋은 인생 공부가 없어.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고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알 수 있는 경험이야. 문란하지만 않다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자기 파트너에게 공평해야지. 당신도 기회 있으면 연애를 좀 해봐. 여자는 막연히 남자에게서 수년 동안 느껴왔던 역겨움의 정체를 한순간 본 것 같다. 보았다. 교활하고 세련된 자기 방어. 상대는 남자의 정체에 대해 아무런 자기 방어가 없다.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는
겸손과 친절을 가장한 이기주의자. 여자는 남자가 자기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게 구역질이 났다. 여자는 남자의 바지에 토하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윤희야, 내 남편 바람 피운다. 그래. 윤희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한다. 여자는 연달아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바람과 상대가 그 여자라는 것, 그리고 윤희가 특별히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남편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말하자 윤희의 얼굴빛이 달라진다. 잘난 남편 둬서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위로라고 하니? 내가 언제 내 남편 잘났다고 너한테 자랑하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 잘못되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입단속이나 시켜야지. 윤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친구들은. 여자는 고개를 흔든다. 윤희가 카페 아가씨를 부른다. 맥주 주세요. 맥주를 세 병째 마실 때 윤희가 말했다. 넌 좋겠다. 너 정말? 여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벌떡 일어났다. 우정은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 앉아. 내 남편도 바람 피워. 여자의 엉덩이는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자에 닿는다. 인류대를 나오고 그 까다로운 회사에 촉망받은 남자가 글쎄, 정말 창피해. 순대국집을 하는 여자랑, 그것도 나이가 7살이나 많은 여자랑, 미쳤어. 뚱뚱하고 고질라처럼 생긴 여자야. 정말 상상조차 안 돼.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기가 막혀. 난 너처럼 누구한테 말도 못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윤희야, 너보다 내가 더 비참해. 그 여자는 나보다 100배 더 예쁘고 똑똑하고 화가야. 그것도 보통 화가가 아니라 거의 공주고 스타야.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는 여자고 욕을 할 수도 없는 여자야. 나 같은 여자는 무시하는 그런 여자란 말이야. 여자에게 남편을 뺏긴 신세가 되었어. 넌 낫잖아. 최소한 내 남편의 여자는 너보다 못 배우고 안 예쁘고 뚱뚱하고 최소한 널 무시할 수 없잖아. 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얼굴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남편의 애인이 그 정도면 너도 따라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순대국집 여자를 생각하면 여자로서 너무 비참해. 객관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더 나은데 남편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땐 이 남자가 우리 집에 복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처갓집 도움받는 게 그렇게 더럽고 치사했나? 나랑 결혼할 때 그 점이 좋아서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말이야. 저도 받을 땐 좋았잖아. 정말 웃겨. 개새끼. 세상의 교양이란 교양은 모두 가진 것처럼 도도한 윤희의 입에서 개새끼란 욕이 나온다. 꼭 순대국집 하는 여자들처럼 욕이 술술 터져나온다. 아니야. 그래도 네가 나보담 나. 상대는 스타야. 말도 안 돼. 내년이 나 같은 년보다 100배 더 나아. 난 순대국집 하는 그런 늙은 년이라고. 여자와 여자의 친구는 서로 상대가 낫다고 한참을 싸웠다. 그들은 그들 처지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다. 모든 유부남들은 바람을 피워. 피우거나 피울 준비를 해. 아내들은 몰라. 모르거나 모른 척해. 성경의 한 구절 같은 말들을 뚝뚝 결론으로 던지며 서로 각자의 집으로 가는 버스와 모범 택시를 탔다. 여자는 버스 안에서 극도의 혼란을 느꼈다. 여자는 언젠가 남자에게 말했다. 혹 연애를 하더라도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요. 윤희에게 그 말을 하자
윤희도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다. 혹 연애를 하게 되면 나보다 나은 여자랑 하라고. 남자는 찾아지지 않는 참치집을 포기하고 손가락으로 백화주먹이라고 쓰인 커다란 네온사인을 가리킨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2층으로 올라가는 남자의 긴 버버리 코트가 얼굴을 스친다. 고급 옷은 달라. 감촉이. 백화주막에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여자는 얼어붙은 몸이 따뜻한 열기에 와락 감싸지자 한순간 긴장이 풀린다. 자리 한 자리 좀 마련해 주십시오. 종업원에게 말을 건네는 남자의 목소리는 역시 부드럽고 따뜻하다. 종업원의 얼굴이 확 피어난다. 친절. 조금씩 몸이 녹아가는 여자와 남자에게 종업원이 친절하게 메뉴판을 준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시켜. 여기도 참치회가 있네. 참치회 하나 하고 그리고 더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모듬전이나 하나 시키죠. 남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 담긴다. 남자는 뽐내고 있다. 생색도 내고 싶어 한다. 아내를 데리고 나와 맛있는 걸 사주는 남편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여기 참치회하고 맥주 두 병 주세요. 남자는 종업원에게 주세요 하고 말할 때 우아하게 길고 흰 손을 부드럽게 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종업원이 친절에 감격했을 때 두 손을 또다시 우아하게 깍지 끼우며 고개를 부드럽게 두어 번 까닥였다. 종업원의 친절에 대한 대가이다. 남자는 안다. 남자가 친절하고 공손하면 상대도 공손해진다는 걸.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키고 충분히 친해진 다음 느닷없이 뒤를 친다. 상대는 이미 공손함이 길들여져서 남자를 칠 수 없다. 혼란을 느끼고 반신반의하다 뒤늦게 후회한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남자의 그런 모습에 맞장구를 칠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상대는 자기만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걸 발견한다. 어제 외출했다며? 하루 종일 뭐 했는데? 이것저것 생각들을 정리하며 돌아다녔어요. 무슨 생각들? 종업원이 커다란 쟁반에 참치회와 모듬전, 맥주 두 병을 담아가지고 와 테이블에 친절하고 먹기 좋게 배열한다. 남자는 종업원에게 약간 냉담한 얼굴을 한다.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안 돼. 친절이 지나치면 엉겨붙게 되는 수가 있어. 종업원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하는 불안한 얼굴로 다른 테이블로 간다. 남자는 여자의 잔에 맥주를 따른다. 여자 역시 남자의 잔에 맥주를 따른다. 잔이 부딪힌다. 만 10년을 살았군. 여자는 단숨에 맥주를 들이킨다. 천천히 마셔. 빈잔에 남자가 다시 맥주를 따라준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돌아다녔어? 남자의 목소리는 유혹적이다. 여자는 참치를 하나 집어 겨자를 푸른 간장에 오랫동안 적신다. 남자가 먼저, 여자가 겨자를 푼 간장에 참치회 한 점을 찍어 먹기 시작한다. 남자는 곧 말이 없어진다. 남자는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맥주가 목 울대로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린다. 이혼해요. 남자는 참치회를 집은 젓가락을 놓는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여자를 쳐다본다. 꼭 그래야 하겠어? 남자는 오랫동안 말이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듯하다. 어떤 말을 해야 이기나 하는 생각. 여자는 당기지 않는 참치를 한 점 집어먹으며 속으로 말한다. 먹어야 한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힘을 내지 않으면 죽는다. 지식인답게 대화로 해결하자. 지식인.
남자가 자신의 존재를 최상으로 드러낼 때 쓰는 단어이고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다른 남자들을 싸잡아 경멸할 때 쓰는 단어이다. 한국 영화 넘버3를 눈물이 나도록 재미있게 보고 나서 뭐 한국 영화도 제법 볼만하군 하며 마치 시혜를 베푼 듯 재미있게 보아준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듯 말한다. 고맙다는 말도 꼭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너는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능력이다. 겸손과 부드러움을 가장해 원하는 것을 치밀하고 세련되게 얻는다.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가 어찌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이젠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버리게 된 남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는지조차 모른다. 사랑은 감정이 거짓말이거나 환상이야. 모든 연애는 다 배신하지. 감정에 속을 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 내 감정에 충실했고 당신에게도 공평했어. 그래요. 이런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 우리 같은 사람에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참치회를 놓고 맥주를 쭉 들이킨다. 여자는 열심히 참치회를 집어먹는다.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얼마든지 물어봐. 나한테 제일 불만이 뭐죠? 솔직하게, 지식인답게 말해줘요. 글쎄, 대화가 안 된다고 할까?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야. 두 번째는? 엄마, 아버지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알아. 애쓴다는 거. 세 번째는? 섹스. 남자는 솔직했다. 여자는 마음에 들었다. 순서가 바뀌었다면 더 솔직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정도도 좋다. 나한테 물어봐요. 당신에게 제일 불만이 뭔지. 뭐야? 섹스. 남자의 눈이 커지며 여자를 쳐다본다. 두 번째도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래, 뭐야? 남자는 침착하다. 섹스. 세 번째도 물어봐요. 시끄러워. 남자의 손이 신경질적으로 떨린다. 담배를 찾는다. 여자는 담배에 불을 붙여 남자에게 준다. 물어봐요. 그만해. 물어봐요. 남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뭐야? 섹스. 미쳤군. 남자는 여자가 수준 낮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쳐다보는 눈. 그 눈으로 본다. 여자는 얼른 그 눈을 피해 종업원의 쟁반에 눈을 고정시킨다. 섹스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 대화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당신이 첫 번째 불만에 대한 답이에요. 그건 누가 한 말이지? 누가 했든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웃기는군. 여자와 남자는 서로를 증오심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본다. 여자는 남자의 부드러운 얼굴보다 저 얼굴이 마음에 든다. 여자는 남자에게 바친 존대를 놓는다.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다. 사실 당신 섹스는 정말 형편없었어. 섹스라 해서 미안해. 당신은 그걸 늘 예술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당신의 예술은 단 한 번도 나를 만족시켜 본 적이 없어. 당신의 예술은 가학적이고 탐욕스럽고 음탕하고 더러웠어. 연기를 했어. 내 탓은 마. 당신이 그 연기를 유도했고 즐겼잖아. 정말 더러운 예술이야. 남자는 칼을 맞는 듯 움찔한다. 눈에서 불이 인다. 창녀처럼 말하지 마. 남자는 여자의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힐 말을 아까부터 고르고 골랐다. 창녀. 응, 난 창녀야. 당신 자식을 둘씩이나 낳은 창녀야. 그런데 당신처럼 고상한 척하는
잘난 척하며 지식인 흉내를 내는 당신보다는 나아. 그럼 100번 낫지. 남자는 가까스로 참는다.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그들에게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다행이다. 담배 한 깨피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잿빛 연기가 사방으로 흩어진다. 여자는 자신의 잔에 맥주를 붓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맥주잔의 기포를 쳐다본다. 좋아. 이혼하지.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군. 10년 동안 내가 이런 여자랑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난 끝까지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어. 나도 담배 한 대 피워도 돼? 남자는 여자에게 담배 한 개피를 건네준다. 여자는 담배 한 개피를 입에 문다. 남자는 여자의 입에 물려있는 담배 깨피에 불을 붙여준다. 여자는 한 모금 빨더니 금방 얼굴이 빨개져 기침을 터뜨린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알아. 고마워. 아이는 당신이 키워. 위자료 따위는 받지 않겠어. 마지막까지 당신 생색내는 거 보기 싫어. 그리고 나한테도 아이 양육에 책임이 있다면 자리 잡는 대로 양육비를 줄게. 참, 알아? 당신 어머님 치매 증상 보이는 거. 그리고 당신이 워낙 집안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지금 말하는 건데 당신 동생 사업이 끝장났어. 어제 동서가 울면서 그러더라. 나보고 친정에 맡긴 자기 아이들 좀 당분간 맡아줄 수 없는지. 동서가 가출을 한 것 같아. 당신 동생의 행방은 난 전혀 모르고 있고.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야? 지금 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은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당신하고 살 생각이었다면 계속 말 안 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했을 거야. 당신한테 말해봤자 결국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나한테 그럴 거고 난 당신 말을 따랐을 테고 그리고 나중에 당신 식구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절절 맺겠지. 그렇지 않아? 애 둘 키우고 치매가 점점 심해지는 어머니 수발하면서 힘들 거야, 당신. 좋아하는 참치를 좀 더 시킬까? 당신 건강해야 그 일 다 하지. 경험자로서 말해주겠는데 그 일은 정말 중노동이야.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잘할 거야. 이혼하기로 한 여자가 친절할 필요는 없어. 신경 쓰지 마.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 그렇지. 여자는 침착하게 맥주 한 병을 딴다. 그리고 자신의 잔에 부어 조금씩 조금씩 한 잔을 다 마신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가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남자는 독백처럼 중얼거린다. 남자의 목소리는 촉촉이 젖어있고 인생의 슬픔을 호소한다. 이거군. 여자들이 마음에 모성애를 발동시키는 저 재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10년을 살다 보면 결국 사랑도 퇴색되어 버려. 내 탓만은 아니야. 운명일 뿐이야.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당신을 원하는 열망에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을 거야. 만약에 내가 그 여자와 10년을 살다가 당신을 만났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야. 당신에게 빠져들었겠지.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재미있는 말이네요. 원하는 걸 가지면 배반하게 되어 있다. 욕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참, 내가 잠깐 잊을 뻔했군.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당신한테 유치하게 뭘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가지고 가기가 뭐해서. 남자는 무척 부끄러운 듯이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는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자를 처음 만나는 남자아이의 그것처럼 수줍다. 그리고 한참을 부스럭거리더니 귀엽게 리본이 달린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뭐예요?
그냥 진주 반지를 하나 샀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잖아. 지난 10년 동안 이런 선물을 한 적이 없잖아요. 여자는 작은 선물 상자를 쳐다만 보고 있다. 한번 끌러봐. 당신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난 오늘 이런 이야기 할지는 생각지 않았어. 백화점에서 꽤 오랫동안 고르고 고른 거야. 당신 생각하면서. 남자는 선물과 여자를 무관심한 표정으로 본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차창을 바라본다. 현란한 네온사인과 오가는 차들. 그리고 제각각의 사람들. 사람들. 한번 풀어봐. 남자는 여자의 시선을 쫓아 담배에 불을 당긴다. 시간은 정확하게 흐르고 남자와 여자의 긴장된 침묵이 오래 계속된다. 남자는 애써 태연한 얼굴을 하지만 초조한 빛을 감출 수 없다. 여자는 한숨을 내쉰다. 그만 일어나요. 긴장된 침묵을 깨뜨리는 여자의 말에 남자는 재떨이에 담배를 급하게 비벼 끈다. 여자는 반코트를 들고 일어선다. 남자 역시 여자를 따라 일어난다. 계산대로 향하는 남자를 보면서 그녀는 반코트를 입고 가방을 어깨에 맨다. 그리고 남자가 준 진주반지가 들어있는 앙증맞은 상자를 손안에서 이리저리 굴린다. 손안에 알맞게 들어온다. 아마 손가락에 끼면 예쁠 것이다. 진주는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보석이다. 계산을 마친 남자는 그들이 4시간이나 넘게 앞서 있었던 백화주막의 문을 연다. 여자는 남자의 긴 코트 주머니에 진주 반지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넣는다. 순간 남자는 몸을 돌아 여자를 똑바로 쳐다본다. 눈빛이 차고 매섭다. 여자는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남자는 말없이 계단을 먼저 내려간다. 매운 바람이 와락 그들의 얼굴과 몸을 덮친다. 여자는 금세 다리를 떨며 입술이 새파랗게 된다. 남자는 차도로 내려서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번쩍 든다. 빈 택시는 오랫동안 오지 않는다. 여자는 인도에 서서 남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번쩍번쩍 들 때마다 남자의 옆 얼굴을 본다. 잘생긴 남자. 지적이고 순하게 생긴. 그 순간 남자는 여자의 팔을 끌고 택시 안으로 밀어넣는다.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요. 집으로 안 가요? 여자는 흠칫 놀라 남자의 굳어진 옆 얼굴을 쳐다본다. 아저씨, 수유리로 가주세요. 가만히 있어.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갑시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남자는 단호하다.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뭐가 나오는지.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공짜는 없다. 끝내기 위해선 모든 과정에 따르는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 고통, 절망, 분노, 비열함, 슬픔, 연민, 동정, 후회, 공허, 허무. 호텔 키를 받아든 남자의 뒷모습이 당당하다. 남자는 자신을 빠르게 추슬렀다. 잠시 흔들렸던 자신에 대해 화가 난 듯하다. 여자는 당당하게 화를 내는 남자를 따라 천천히 걸어간다. 407호. 문 가운데 새겨진 숫자가 선명하다. 남자는 문을 연다. 여자는 문가에서 주춤거리며 그대로 서 있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세차게 잡고 방문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잠근다. 여자는 창가로 걸어간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가로등의 불빛이 춥고 외로워 보인다. 여자는 마치 자신이 저 가로등에 서 있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코트 자락에 앞서풀 단단히 여민다. 담배 냄새. 여자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남자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여자를 보고 있을 거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노련하고 치밀하게 여자를 바짝 밀어붙인다.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여자는 꼼짝도 않는다. 남자는 여자의 팔을 이 호텔 방으로 끌어들일 때와는 달리 부드럽게 침대로 이끈다. 아까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은 잊을게. 그건 한 남자에게 최대의 모욕이야. 하지만 당신을 이해할 수 있어. 당신도 힘들었겠지. 당신을 용서할게. 놀란 눈에 여자를 남자는 너그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목소리는 신의 아들처럼 자애롭다. 남자는 오늘 하루 무척 피곤하지만 마지막을 잘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밀쳐낸다.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앙탈. 남자는 여자의 앙탈만 끝내면 정말 끝인 것 같다. 이제 여자가 반쯤 벗겨진 옷을 하나하나 벗자 남자도 서둘러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벨트를 푼다.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시간에 알몸이 되었다. 남자는 득의감을 느낀다. 이제 이 지루하고 유치한 부부싸움이 끝났다. 남자는 순간 아까 여자가 자기에게 했던 성적 모욕이 떠오른다. 용서할 수 없다. 잊을 수 없다. 남자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른다. 잠깐만요. 마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이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데? 조건이 있어요. 아, 피곤해. 남자는 피로를 느낀다. 응석을 받아주어야 한다. 지금은. 무슨? 앞으로 서로 노력하며 살면 되지. 남자가 여자를 안으려 한다. 여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나와 이혼하면 당신은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까지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로선 어쩔 수 없게 됐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남자는 어리둥절하다.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다. 여자는 미쳤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혼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넣을 거예요. 당신이나 그 여자나 제일 두려운 게 사람들의 눈이죠. 당신네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직업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 여자는 알려진 화가니까 치명적이겠죠. 이혼을 해야 할 거예요. 이 쌍년? 욕을 하니 사람 같아 보이네요. 난 당신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개새끼인 줄 알고 속으로 개새끼 하고 당신을 불렀거든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하다. 마치 당신을 사랑해 하는 말을 하는 듯하다. 남자의 귀는 놀란다. 이 쌍년이 어디서 말을... 그래요. 계속 욕을 해요. 점점 더 사람 같아져요. 그게 당신 본 모습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와락 무서워진다. 여자는 두려움이 없다. 여자는 미친 것 같다.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존심도 버린 것 같다. 교양도, 자신마저. 이런 건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남자는 위축된다. 방향을 잃는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지 모른다. 남자의 마지막 카드는 써보지도 못하고 쪼글쪼글 바짝 오그라들었다. 남자는 신경에 나를 세운다. 모든 힘을 모은다. 그 여자한테 아무 유감이 없다고 했잖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질투로 미쳤군. 맞아요. 유감 없어요. 질투?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요.
그러면 당신 마음이 편하니깐. 그러면 간단해지니깐 덜 괴롭겠지요. 당신이 굳이 원한다면 맞아요. 질투.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질투하는 건 그 여자의 직업뿐이에요. 이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당신이에요. 당신이 뿌린 씨예요. 당신이 거둬요. 내가 거둬야겠지만 안 할래요. 당신 때문에 두 여자가 다 불행해졌어요. 나의 불행은 가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불행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꼭 그 여자랑 결혼해 살아요. 그 여자를 만나서 지금 당신한테 한 말 그대로 할 거예요. 결혼해 살지 않으면 간통죄로 쳐넣겠다고요. 당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여성지 기자들을 불러 본격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줄 거라고요. 그 다음 두 사람이 이혼을 하든 계속 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결혼을 해야 해요. 그러지 마. 여자들이 질투에 한번 걸리면 목숨을 거는 건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내 목숨이 그렇게 하찮지 않아요. 아니야. 넌 지금 질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거야.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내겐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예요. 대단하군. 네가 무슨 철학자냐? 그냥 멋부리지 말고 나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해. 당신이 내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건 이론이고 감정은 다르지. 넌 질투의 감정을 어쩌지 못해 이성을 잃은 거야. 이해해. 감정이란 불가사의하니까. 마음대로 생각해요. 난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복수 같은 수준 낮은 생각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복수. 남자는 이제 여자가 힘에겹 없다. 한 번도 여자가 힘들어 본 적이 없었다. 아니야. 넌 삼류 영화처럼 복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글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내 진지한 생각을 말해볼까요?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해요. 나도 힘들어요.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날 잃고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을 하려면 힘들 거예요. 당신 집안에 남은 돈은 이미 동생이 다 날렸어요. 당신은 이제 형으로서 동생을 도와야 해요.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져요. 당신은 자식된 도리를 처음으로 해봐야 해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이런저런 말썽을 부리겠죠. 당신은 처음으로 아이들의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 거예요. 힘들고 지겹고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당신도 뭘 알게 될 거예요. 자신에 대해, 당신이 좋아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연애에서만 자신을 알고 인생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걸 제대로 알려면 부모가 뭔지, 자식이 뭔지를 한번 지옥처럼 겪어봐야 해요. 남자는 놀란다. 여자가 말을 잘한다. 언제 저렇게 말을 잘했지? 그 여자와는 끝났어. 그러니 그만해. 그건 우리와 이젠 상관없어요. 여자는 너무 단호하다. 남자는 한 귀퉁이가 무너지는 걸 느낀다.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여보. 그래요. 잘못했지요.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 잘못했다고 하잖아. 여자는 고개를 흔든다. 남자는 여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 남자는 자꾸 말이 막히고 생각이 안 돌아간다. 그저 마음만이 조급해질 뿐이다. 여자를 패고 싶을 뿐이다. 죽도록 패고 싶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봐요. 모든 게 다. 여자는 머리를 흔든다. 남자는 한숨을 쉰다. 그래,
연애한 거. 사실 그건 당신 말대로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당신한테 잘 못해준 거. 사실 그것도 큰 죄는 아니지요. 도대체 뭐야? 한번 생각해 봐요. 당신 죄가 뭔지를. 힌트 하나 줄까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단 돈 10원도 안 썼어요. 당신 시간에 단 1분도 진정으로 안 썼어요. 당신이 썼다고 생각하는 건 당신의 허영으로 사라졌어요. 집어치워! 다 집어치워! 남자는 기필코 여자의 뺨을 정신없이 갈긴다. 그리고 여자가 코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젠 할 만큼 했어요. 화해를 청하기를 바란다. 한이 맺혔다면 풀어야겠지. 이젠 빈다. 여자를 향해 속으로. 이 정도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기를 빈다. 곧 끝날 거다. 다른 때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여자는 마지막엔 늘 남자에게 지지 않았는가. 때려요. 더 때려요. 피멍이 생기도록 때려요. 내일 사진 찍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으면 이혼이 더 쉬워지겠죠. 저들은 남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다. 뭘 원해? 이혼. 그리고 내가 왜 이혼하는지를 생각해보기 바라요. 그건 안 돼. 우리에겐 권리가 없어. 아이들을 생각해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아이 때문에 사는 불행한 부부들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증오했는지 생각 안 나요? 여자는 지쳐간다. 아이들. 여자에겐 힘든 산이다. 넘어야 한다. 그건 생각이지 현실이 아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 우리 꼴 좀 봐. 발가벗고 이게 무슨 짓이니? 태어날 때 당신도 나도 이렇게 벗고 태어났어요. 난 지금 남편으로 한 남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한 남자가 이젠 참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고통을 받아야 해요. 고통을 겪으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남자는 지쳐 자고 있다. 여자는 호텔 방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걷는다. 남자는 갑자기 과자를 빼앗긴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할 거다. 하지만 남자는 어린애가 아니다. 어른이다. 이제까지 어린애처럼 여자의 보호 속에 살았다. 노력하면 남자는 어른이 될 거다. 여자가 지나간 자리에서. 생활이 가르쳐 줄 거다. 여자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건지가 머리를 누른다. 여자는 천천히 호텔 로비 문을 나선다. 남자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한다. 어릴 때 엄마한테 혼이 나면 울면서 잠을 잤다. 자고 나면 엄마는 더욱 잘해주었다.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주었다.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느낀 것을 한 줄 정도로 요약한다면 이걸 것 같습니다. 남자의 허위와 자기 기만적인 자존심은 자기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한다. 소설 속 남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선 꽤나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아기적인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진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성향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잘나가는 지식인으로서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매번 주눅이 들고 자신의 생각을 남자에게 의존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남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고 하죠. 무슨 일을 하든 남자의 오케이 사인이 있어야 그게 잘된 일이란 판단이 서고 남자의 의견이 더해지지 않으면 뭔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여자는 남자의 가스라이팅에 조금씩 길들여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자는 지금껏 자신이 불투명한 껍데기에 쌓여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상황을 깨끗한 눈으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잘못된 상황을 깨닫고 빠져나오는 데에도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용기였을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는 더 두렵고 무서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혼하자는 결정을 내리고 나자 이번엔 상황이 이상하게 역전이 되었죠. 그렇게도 당당하게만 보였던 번드르르하게 자신만만해 보였던 남자가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여자와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여자에겐 오히려 역반응만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호텔 복도를 나서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젠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차가운 세상의 바람을 맞으며 현실로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두렵지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에 반해서 남자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일어나면 다시 회복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기대하면서요. 이 두 사람의 결론이 다른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듯 남자와 여자, 즉 성별이 다른 인간으로서의 근본 바탕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의 한정된 경우에서만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현숙 작가의 2와 2분의 1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